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춥죠? 안 추우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보시는 것처럼 추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추운데 지방층. 네, 많은 분들 춥다고 말씀하셔서 추운 오늘 건가? 거의 막 4도 5도였잖아요. 네. 저도 코트 꺼내 입고 왔어요. 손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장 본부장님은 마음은 좀 추우실지언정 몸은 안 추우시거든요. 워낙 활동력이 있다 보니까 네. 어제도 제가 쭉 다니면서 아 사실 요거 세미나 얘기만 한번 하고 네네네.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세미나 하나 했거든요. 근데 세미나의 제목이 ABCD예요. ABCD. ABCD. A가 AI, 아. B가 블록체인, C가 클라우드, D가 빅데이터. 아. 쉽지 않은 어떤 끼어넣네요,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이걸 했는데 거기서 그 각계각층의 예, 각계각층의 훌륭한 분들 전문가 나오고 저는 곁다리로 이걸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큰 이거 한 두 배 정도 되는 공간이 딱 주어졌어요. 네. 물론 이제 온라인을 했죠. 근데 네네. 이게 쭉 보게 되면 한 저 정도에 있는 이 보이는 저 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게 맨인지 모르겠는데 예, 저걸 이제 30인치를 갖다 놓고 저한테 보라고 뭘, 이 정도 거리가 더 되겠네요. 예. 여기서 30인치 화면을 보면서 네. 빽빽하게 적은 저의 사례를 제가 읽어야 되는데 딱 올라가는데 글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프롬프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30인치가 작은지 몰랐다. 담당하신 작업자가.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어제 쩔쩔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AI, 블록체인, 또 클라우드 관심이 많잖아요. 빅데이터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어제의 중심이 뭐냐면 네. 조그만 기업들 사서 크게 보려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보다는 ETF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쵸. AI가 좋다고 생각이 들면 AI 관련 ETF, 그다음에 맞잖아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더욱더 모르지 않습니까? 관련한 ETF 투자하시는 게 좋지 네. 굳이 개별 종목 조금만 사서 일단은 그렇게 욕심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장 본부장님 키움증권 해외 주식 홍보대사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위쪽 계신 거죠? 예, 위쪽이 됐고요. 사실 네. 이제 원래 절차상으로 치게 되면 대표이사님의 위촉장을 직접 받고 박수도 받고 해야 되는데 언택트라서 예, 그렇죠. 언택트라서 약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일정이 안 맞았고 못했는데요. 네네. 정식으로 이한희 교수님에 이어서 네.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함께 이렇게... 위촉은 됐지만 네. 함께 하지 않는 걸로 방송은 뭐 수요일 날 아마 Q&A만 피하셔. Q&A만 같이 하는 거고요. 이제 예, 번갈아가면서 방송할 거고 사실 네. 이제 그 키움을 대표해서 해외주식 관련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어떤 무거운 중책을 맞았는데 네네.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군요. 무거운 중책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야 되면 사실 우리 팀장님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 본부장님도 또 해외주식 홍보대사로서 키움증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실 계획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위주알 고주알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베스트 워스트 종목 확인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 베스트, 누가 워스트예요? 제가 베스트입니다. 솔직히 워스트. 예. 자, 그럼 여섯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은 얼라인 테크놀로지와 스냅 그리고 ST로더 확인해 볼 거고요. 워스트 종목은 IBM과 넷플릭스, 마지막으로 나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베스트부터 볼까요? 네. 네, 베스트부터 볼까요? 일단 얼라인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 브랜드는. 네. 근데 인비전을 얘기하면 다 압니다. 35%가 올라가면서 이거 모르세요 혹시? 이거 사실 저도 사용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이거 교정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투명 규정이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내가 했던 게 이건가? 이게 되게 브랜드 많을 테지만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인비저럴이 가장 유명하죠. 네네. 근데 이게 한 200만 원, 300만 원에 드는데요. 그걸 하셨나요, 진짜? 네. 한이에요, 이게. 예, 네, 일단은 네. 되게 저도 아파요. 저도 저가 아니고 딸내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네. 올라갔는데요. 35%가 올라가면서 첫 번째 종목을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보니까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있고 저는 저 이유가 너무 화상 채팅할 때 배럴 스마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이 그래요. 인비주얼 라인 같은 경우에 네. 언택트가 되고 오히려 안 할 것 같은데
집에 이런, 있는 동안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Better Smile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바로 왜 그렇게 하세요? 유학파 네, Better Smile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사실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많이 하고 네, 네. 하는데 이렇게 웃는 경우에 화사한 일을 드러내는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한다고 이렇게 그래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치아 교정기 보철 네, 교정기가 네. 철도 깐다고 하죠? 예. 예. 그런 얘기합니까? 철도를 깔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하면 제 딸내미가 했는데 잇몸이 상당히 상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해요. 상하나요? 네. 안 상하는 거 네. 그렇게 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머징 마켓 쪽에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이머징 쪽에서? 예, 중국 쪽에서. 비용이 이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미모를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겠지만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쪽에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였나요? 어제 450달러였으니까 종가가 바로 상승치고치에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교정을 저는 그 일명 철도로 깐다는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둘 다 잇몸이 상해요. 이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가 상하는데 어쨌든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배럴 스마일이라는 게 저는 참 재미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유 어딘가 돈은 쓰고 싶은데 내 그렇죠. 외모도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에 이런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에 그래서 있으니까. 그래서 피부과도 그렇게 많이 간대요. 사람들이 시술을 많이 논리네요. 받으셔서.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피부과 좀 다니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아니, 피부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피부입니다. 보니까 칭찬.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좋죠. 저 눈을 보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저는 보려고.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러면 이어서 스냅 저희가 예, 스냅, 예, 스냅 최근에 많이 스냅, 말했어요. 예, 33.60%가 네. 올라갔고요. 늘 얘기하지만 10대가 90%가 매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13세에서 24세 예,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이기 때문에 저를 그쵸? 모르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젊은 분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많이 쓴다는데 거의 매일. 이거는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는 그런 앱 아니에요?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스토리를 올리는데 그렇게 편하대요. 첫 번째, 부모의 간섭 없이. 그런 것들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확실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흑자 전환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에. 돈을 뭘로 벌죠? 광고로 많이 광고로 벌어요. 예, 광고로. 광고로 버는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주머니에 쌈짓 돈을 누가 쓰냐면 10대, 20대가 쓰거든요. 맞아요. 부모님들 예, 받아서. 그분 쪽에 향해서 광고를 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나와주면서 광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지인이 뭐 사달라고 하면 거절 못하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인을 얘기하면 옛날 가족을 얘기하시는 줄 아는데 제 지인 중에는 가족도 있지만 네. 이렇게 좀 부러져 있는 저희 소식통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네, 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진짜 물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인기이냐 했더니 틱톡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20대, 30대는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 상당히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인당 매출이 1.73으로 상당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겠다. 쉽게 얘기하면 들어온 자체가 돈을 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은 2.27보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옆에 그림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약간의 나이 드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저 SNS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베스트 기업은요. ST로더예요. 사실 화장품 기업이 나와서 좀 의아했어요. 제가 에스트로더는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 알아요. 예, 근데 이거는 예.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쓸 때 화장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장을 마스크 때문에. 근데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허영심 약간의 돈을 쓸 만한 기업이다. 특히 갈색병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엄청나게 그래서, 팔리고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쓰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219에서 250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 주가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많은 분 돈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업종에는 돈을 네. 쓰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하고서도 어떻게 하면은 피부를 덜 상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화장품 아니 마스크 쓰고서도 묻어나지 않는 화장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마스크를 해도 눈밖에 안 보여도 여기에라도 뭔가 이제 한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도 이뻐 보이고 싶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는 좀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쪽 관련된 기업도 그렇고 돈을 조금씩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 에스트리오를 준비를 한 게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이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성장주, 기술주에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그쵸. 계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ST로더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네. 기업을 가져온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에르메스나 네. 루이비통
그 구찌가 있는 캐링 그런 기업들 보시면 지금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리고 로레알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티로도 미국을 대표하는 이런 화장품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만약에 개장 오프라인 매장들도 개장이 되고 네. 이제 소비가 더욱더 진전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기업들이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성분들 조말론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네. 지금 같은 코로나 장세 속에도 조말론 엄청 잘 팔리거든요. 평소는 뭐 끊임없이 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꼭 유심히 보시면 네.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한 거니까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한 것은 이게 보면 에스로는 잘 되는데 코티는 재미가 없거든요. 주식이 재미가 없고 거의 안 산다고 할 정도인데 느낌이 다르네. 오히려 이렇게 더 그러니까 뭐랄까 고급스러운 거에 돈이 좀 쓰이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있는 사람은 네, 있는 사람.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명품 판매도 계속 잘 된다고 해요. 네, 명품이 잘 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고 네. 특자가 품목을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면 백화점에서도 매출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명품 판매에 집중해서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죠. 예, 에스티로더 돈 쓰는 사람이 계속해서 쓰는 그런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겠고요. 이어서는 워스트 기업 볼 텐데 IBM이 워스트예요. IBM 왜 안 좋았을까요? 네, IBM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하나의 그래프를 보시면 뭐 말을 다 할 정도로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1997년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IBM 하면 왜 여러분들 이 저희가 1990년도 뭐 2000년 초에 네. 부잣집 부의 상징하는 뭐 소니 TV라든지 486 컴퓨터 IBM 딱 보이면 네, 맞아요. 아, 이 친구 잘 사네 이렇게 표현을 하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 하드웨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이런 IT 시스템이나 네. 이런 기업들의 이런 IT 관련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컨설팅을 해주는 그쪽으로서 이제 IBM이 굉장히 활약을 했던 기업으로서 네. 예전에는 뭐 이 시총이 세계 4위를 기록했던 맞아. 그런 세계 5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주가 이렇게 매출이 네, 176억 달러로 1997년 수준이 왔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저희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이번에 분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기업, 어떤 분야를 분사를 하겠다고 했냐면 클라우드 분야를 아예 분사를 해서 그렇게 핫한 분야를요? 아, 분사가 아니라 아예 따로 모집을 해서 더욱더 증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 현재 이 IBM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다음으로서 5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만큼 기대해도 될까요? 클라우드 분야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전문적으로 더욱더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약 5% 오르면서 IBM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IBM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억여행 떠나게 됐는데 486 컴퓨터 예, 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천리안 나우누리 해서 뭐 인터넷 접속 겨우겨우 했던 그런 그렇죠. 시기가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의 강화로 IBM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지 그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워스트는 넷플릭스예요. 네.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진한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왜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걸까요? 네, 당연히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뭐 언택트 수혜주로서 가장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지만 뭐 가장 중요한 이 구독자 수가 네, 예측을 357만을 했는데 겨우 네. 220만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부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매출 규모에서는 네, 소폭이긴 하지만 예상치를 뭐 0.78%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2%나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사실 지금 북미 쪽에서는 이 한 달 무료 시청 이용권을 이미 없앴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 또한 더구나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보시면 네. 이 매출 실적이 나오고 나서 12개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안 나온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신규 고객들이 없을 거 아니야? 라고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깊게 이렇게 좋은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마지막 줄에 보시면 벤치마크라고 하는 IB에서 네.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게요. 예, 이 IB에서는 뭐 제한된 3분기 회원 성장이 있었고 콘텐츠 품질이 부족하다. 이렇게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콘텐츠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촬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쪽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쪽에서는. 네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잉여 현금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많은 예전 컨텐츠들도 이렇게 사서 오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사실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어서 넷플릭스만큼 네, 좋은 컨텐츠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혜자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벤치마크의 애널리스트가 콘텐츠 품질이 좀 부족하다,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라는 건 집에 있으시면서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보셨나봐요. 볼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현금이 쌓이면 좋은 건데 네. 지금 넷플릭스 현금이 한 16조 원이 있어요. 16조요? 예, 16조 원이 왜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처럼 제작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최근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기억에 남는 예, 넷플릭스에 작품이냐? 요새 장본부장님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솔직히 네. 킹덤처럼 뭔가 딱 흡입력이 있는 뭔가 한번 보면 계속 볼 수 빠져들 만한 콘텐츠가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조금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16조 원을 못 쓴 게 하나의 악재인데 제가 보기에 다시 한번 촬영을 많이 해서 더욱더 많이 풍부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1등은 단기에 가장 많이 본 게 올드가드라는 올드가드라는 영화였습니다. 작품이에요? 그게 1등이었는데 모르세요? 넷플릭스 1등이었는데 올드가드가 그 이제 그거죠. 아무리 해도 죽지 않는 약간의 그 불사조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데 그거 한 제가 보기에 과거에 보겠지만 재미가 한 50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1등이었어요. 그 정도로 재미가 없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넷플릭스의 유저 장고부장님께서 느끼는 넷플릭스의 품질이 좀 아직 아쉽다라는 아니, 이야기를 이 올드가드나 네. 이 얘기는 보고서 나온 걸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고 저는 우리 교수님처럼 많이 모르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재미도 없지만 원래까지 나오는 평가도 올드가드 외에는 볼 게 없었다는 게 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나온 콘텐츠 품질 부족도 네. 역시 이유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지금 계속해서 신규 구독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 늘어나고 이게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콘텐츠가 계속해서 품질이 좋아야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앞으로 얼마나 또 재미난 작품들이 넷플릭스로서 공개가 될지도 가장 중요한 주가의 바로미터.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마지막으로 워스트 기업 나녹스.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 지금 사실 지금 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네. CEO가 이렇게 사임을 하면서 굉장히 뭐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잖아요. 그쵸. 나녹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뭐 공매도 세력 이런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뭐 네.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깊게는 뭐 얘기하진 않겠지만 사실 오늘 이 나녹스를 가져온 이유는 네. 지금 순매수 기업 30위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네. 투자자분들이. 네네. 그만큼 매수를 많이 했고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가지고 오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란 폴리아킨 CEO가 네. 11월에 이제 뭐 북미 방사선학회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영상기기 공개시연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11월 달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점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나녹스가 꿈꾸는 그런 저렴한 비용의 CT 네. 촬영이 가능하게 되고 그거를 구독 기반으로 이렇게 페이를 하게 되면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정말 네,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개 시연이 과연 얼마나 잘 될지 네.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쭉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오늘은 무슨 발표가 예정돼 있을까요? 네, 드디어 이제 실자를 봤죠 저희가 실업수당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 지표보다는 근데 실업수당 자체만으로 지금 약간의 호재가 안 되는 이유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추가 부양책이 더해져야지만 올라가기 그쵸. 때문에 제가 보기에 빠르면 오늘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 영어로 조만간이라는 한국말. 그거 네.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자꾸 더 조만간이 가까워졌다. 뭐 협의가 도달하고 있다. 아, 진전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조만간 예. 해서 이제 진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많이 된다고 그러면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오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 대해서 한번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빠질지 한번 보시라고 그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라스베가스 이쪽에 소규모 크루즈, 그러니까 엄청 큰 거 말고 소규모 크루즈는 뭐 나중에 추후 환불하더라도 100% 해주고 그러면서 예약을 엄청 많이 받고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도 한대요. 소규모는. 소규모는 하죠. 네. 매출의 한 2% 정도 차지하는 정도로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요. 지금 대형 크루즈 그 선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보통 한 300명, 1000명까지 수용하는 거라서 그게 움직이지 않고서는 크루즈 실적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크루즈가 내년 분을 다 거의 취소한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요, 한 3년, 4년도 걸리지 않을까 회복되는데 좀 멀리 보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전 또 그 얘기 듣고서 오, 괜찮아지고 있나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 일부니까 뭐 그거 갖고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대형 선박이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 발굴, 미주미에서는 오늘 종목 발굴 지금 보니까 데커스 아웃도어. 예, 되게 유명한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데커스 아웃도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예, 어그로, 예, 어그를 그렇죠. 만들고 있는 신발인데요. 어그가 호주 거 아니에요? 네, 어그, 알겠네요. 네. 근데 어그가 지금 점점 추워지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한 신발들을 구입하고 있는데 꼭 어그가 아니고 아웃도어에서 만들고 있는 네. 사실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지만 이런 것들 좀 구입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어 같은 것들 살 때 예, 일단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네. 일단은 한번 첫 번째 발굴한 건데 네. 제가 보기에 좀 주가 올라가면 중복으로 발굴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그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의 종목 발굴에는 데커스 아웃도어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해드릴 소식 있잖아요. 저희 네. 미주알 고주알이 다음 주부터 시간을 오전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매일 오전 10시 40분에 확대 편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살짝 늘어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10시 40분부터 11시 약 10분까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시간을 조정을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오후에 1시에 어디 가지 마요 막 이렇게 올랐는데 어디 가는 거는 10시대로 갑니다. 10시 40분으로 여러분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깊게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로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위촉이 된 네, 우리 있죠. 홍보대사 두 분과 또 우리 김 팀장님과 네. 함께 계속해서 네.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